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영원한 지옥 형벌의 선고를 받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과 구원,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련, 절망 가운데 처해 있어도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정신적인 또한 육체적인 영적인 모든 질고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험난한 인생 여정 살아가는 동안 지금까지도 세심하게 지켜주셨지만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세심하게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평생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신앙 여정,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37장에 근거하여 기록된 말씀으로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기에 아수르 군대가 온 유다를 포위하고 공격할 때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의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시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무찌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당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쓴 내용이 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46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과 6절에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다 속으로 빠진다. 이건 뭘 가르치냐면 천재지변을 6절에 민족들이 으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흔들리는 그 상황은 계속 국가 간에 지속되는 전쟁을 말하는데 참 이런 힘든 천재지변, 전쟁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피난처가 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그건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과 또한 확고한 신앙에 참 견고함이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첫째는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사실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큰 나라에 참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막 왕으로서 나라를 지켜야 될 사람이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런 엎드리는 기도의 삶을 살았고, 특별히 참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최고의 무기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의 건강을 의지하게 됩니다. 네, 나는 일평생 한 번도 아파본 적도 없다. 건강하다. 그러나 이 건강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건강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고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건강, 이거 아무것도 장담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건장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가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지식을 의지하고, 권력을 가진 자는 권력을 의지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한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주실 때 이 모든 것들이 사용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의지하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그런 삶이 될 때에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로서 아주 상술이 대단해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 어디 가서 무엇을 해서 얼마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이제 큰 돈을 벌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여늘. 그러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거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상술, 지식, 경험,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70장에도 보면 시편 46편에 근거해서 부른 찬송이죠.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아니, 환난을 당하고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는데 두렵지 않다. 왜?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우리의 모든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흔들리고 전쟁이 있고 천재지변이 있어도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사람을 찾아가서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구주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죄의 짐도 그렇고 살면서 인생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이거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 그걸 가지고 오면 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좀 도와주시고 이 모든 난국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짐도 인생 짐도 가볍게 주시고 우리의 해야 될 일들 가야 할 우리의 인생을 참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46편 1절 중반에도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의 힘을 권력을 돈의 힘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은데 예,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큰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시편 18편 1절에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군대를 풀어서 쫓아다닐 때에 그 좁은 땅덩어리인 유다 지역에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굴 문 앞까지 온 거예요. 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때 사울이 말이죠. 용변을 보려고 거기 들어왔잖아요. 예. 부하들이 그럽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니까 이번에 사울을 창으로 찌르든지 칼로 내리치든지 죽이자고. 그랬을 때 다윗은 그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가 살아서 나갔어요. 살아서 나간 뒤에 다윗이 사울을 불렀잖아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예. 그는 어떤 환경이 되었어도 예.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난국을 풀어주시도록 해결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해 주셨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자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막을 자가 없다. 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은 네. 우리는 절대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네. 그래서 뛰어가도 지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험한 세상 살면서 일은 잘 예, 풀리지 않고 답답하고 힘은 빠지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힘이 되셔서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곤비치 않게 해주시고 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앞길에 장애가 있는 것도 또 제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힘이 되신 하나님, 그 다음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어요. 환난 중에. 예. 별의별 고난과 시련들이, 환난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예. 도움이 되셔서 예.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내가 도움이 꼭 필요할 때 만날 수가 없을 때가 많고 또한 그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무엇인가 약간의 능력이 있어도 그런 사람들은 나의 필요를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있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섬기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찾을 때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 있어도 어떤 시련 가운데 있어도 어떤 때는 우리가 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절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네. 네. 사람도 무서워할 것 없어요. 환경도 무서워할 것, 두려워할 것 없어요. 염려, 근심할 것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닫힌 문도 열어주시고 네. 없는 길도 또 만들어주시고 네. 또 사막에 강을 내주시듯이 우리의 모든 것도 공급하시고 허락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밤잠도 주님 의지하고 오늘 밤 세상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편안한 단잠 자는 밤이 되게 해주세요. 예? 그런 기도하고 우리가 잠자면요. 예? 또 아침에 하나님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새벽에 또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예. 시편 146편 3절 이하에는 시편 기자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건 너무 의지하지 말고 예,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온 세계를 지으시고 온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 희망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백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예, 유력한 사람들 그게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라 그랬어요. 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은 네, 개인 야곱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사실 그의 형 때문에 그는 고향을 떠나서 밧다나람으로 도망을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서 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20년의 이민 생활
고향에 돌아올 때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끌고 온다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도 막아주시고 형이 야곱을 끌어안고 말이죠. 감격해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놀랍고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의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가리킬 때에 야곱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야곱의 열두 아들이 한 국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 다음에 또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또한 아말렉 족속들이 또 공격해오고 수많은 난관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잘 극복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그러면서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도록 또 길을 열어주셔서 요단강도 여리고성도 정복하고 가나안의 일곱 부족도 쫓아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땅에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그 약속 그 땅에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사람들은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살만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더 잘 섬겨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러다가 예. 나라 없는 서름이 예. 2200년 동안이나 계속되어진 자, 우리가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도우실 때 새벽에 도와주신다. 성경에는 새벽에 큰 일을 행하신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몇 군데만 예를 들면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을 때도 그게 새벽이었어요. 십계명을 주실 때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성이 무너진 때도 모두 새벽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도 새벽이셨어요. 뭐 엄청나게 새벽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시편 57편 1절에서 8절 거기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 속에 피신해 있을 때 그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숨 막히는 순간이잖아요. 네.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어요. 내 마음이 확 확정되고 확정되었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이제 기도하면서 확신을 갖게 되니까 비파야 수구마 깨어라. 예? 노래를 부르자는 거예요. 예?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신 때문에 예? 그때가 노래할 때입니까? 그런데 노래할 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네.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새벽에 성전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제물을 드릴 때 네. 또 첫 아들도 첫 곡식도 첫 짐승도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첫 것은 전부 내 것이라 하셨어요. 하나님 것이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십일조도 먼저 떼잖아요. 돈 다 지출할 때 다 지출하고 떼는 게 아니잖아요. 수입을
이제 수입이 있게 되면 첫 번째 떼는 것은 이 하나님 것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도 그 주의 첫날이잖아요. 오늘이 이번 주의 첫날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벽도 하루 밤 이제 편안하게 잠을 자고 나서 새날을 시작할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기본적 신앙 태도인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하루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를 기뻐하시듯이 그날의 첫 시간을 예배와 기도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는 사단에게 패배하는 날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리면서 주님의 도움을 받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의 예비하신 그 복을 받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형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잠자는 시간은 우리의 건강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을 통해서 잘 유지되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잠을 자는 시간에는 다른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잠을 한 시간 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간증들이 많은 가운데 특별히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과 축복을 많이 많이 간증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46편 4절 5절이에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랬어요. 네, 갑자기 이제 이 내용이 나와요. 네. 이 내용도 이사야서 37장에 대한 그런 기록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다음 절에 그랬죠.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예루살렘이 앗수르 군대에 포위되어 있을 때 성 안의 사람들은 이제 마실 물도 없고 또 먹을 양식도 없고 참 그런 위기 가운데 이제 굶주림을 해서 죽을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예루살렘 성에 그 밑에서부터 물이 솟아나서 실로암 못을 중심으로 물이 계속 흘러나와서 백성들이 물을 마시면서 견딜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물이 그렇게 귀한데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이사야서 37장에 의거한 이 4절 5절의 말씀은 영적으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갈증을 느끼지 않은 생명수가 될 것이고 또 성소가 있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 또한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 내용. 이 성소는 오늘의 교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생수가 또한 치료의 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한 그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통해서 죄의 용서 또한 변화 또한 기쁨과 평안 능력도 주시고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여러분들 가정에 성령의 생수가 강과 바다를 이루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교회가 참 놀랍게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새벽 기도의 이 본을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역을 하시는 동안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물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일도 하셨지만은 예수님의 그 사역의 뒷배경에는 늘 기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예. 늘 기도가 있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네. 여기서 새벽 미명은 보통 오전 3시에서 오전 6시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른 새벽도 있고 조금 늦은 새벽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전날 하신 일이 예, 말씀 전하시고 병자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 주시고 육신을 가진 분으로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자기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 사역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해서 사역을 감당하고자 주님은 새벽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곤하고 힘든 중에도 우리 주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는 것은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또 본으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끔 새벽 기도가 힘든 분들이 있잖아요. 네.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네. 시편 5편 3절에 다윗도 새벽 기도를 했어요. 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도 아침만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가능하면 주의 전으로 나와서 새벽 제단 쌓는 게 중요하고 거리가 아주 멀면은 예, 또 집에서라도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예, 1년 365일 새벽 제단을 쌓는 새벽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은총과 힘을 얻어서 삶의 문제도 해결받으시고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정말 그래야지 예, 잠 한 시간 더 잔다고 해서 피로가 다 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의지해서 예,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초도 새벽 기도였어요. 네. 한국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제일 먼저 시작하신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셨는데 1906년 그가 심원한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이제 새벽 기도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교회 두 분 장로님을 네, 장로님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새벽 기도 새벽 제단 한번 쌓읍시다. 그래서 처음 1906년에 세 사람이 목사와 두 분의 장로님이 같이 모여서 새벽 기도를 했는데 아 막 그러면서 막 성도들이 말이죠. 막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하는데 새벽 기도가 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막 그 해에 400명, 500명이 막 새벽 제단을 쌓게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온 나라에 예,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막 여러 나라로 이제 퍼져나가는
그런 부흥운동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특권은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일, 구제하는 일, 사회봉사, 진실하게 사는 일 앞장서야 돼요. 그러나 이런 일은 불신자들도 잘합니다. 예. 불신자들도 얼마나 많이 구제하고 예. 착한 일 많이 합니까? 예. 불신자와 우리가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불신자들과 다른 것은 바로 그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아무리 바빠도 새벽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 각종 예배요, 새벽 기도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신앙 선배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싶다면 세 가지를 계획해서 실천해 보라. 첫째는 날마다 새벽에 15분 기도하라. 날마다 빼놓지 말고 이른 아침에 15분 정도 기도하라. 둘째는 날마다 15분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날마다 15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불신자들에게 전해라. 그래서 그는 그 가르침을, 그 권면을 받고 일평생 그런 삶을 살면서 사실은 1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1시간, 2시간 하는 분들도 계시죠. 참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나 한 시간 기도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15분, 15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점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참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벽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힘주셔서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새벽기도를 힘쓰는 자는 잠시 어려움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직장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하고 또 이제 많은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피곤해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주시고 그 시간에 자녀들에게 은총의 단비, 축복의 단비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기도응답과 더불어 큰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평생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이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참 주변 사람들에게 또 전해서 그들도 또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귀한 일에 복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